근데 또 특별히 우리 저 굴리트 선수는 요즘에 우리 저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축구 온라인 게임 속에 사기캐로 지금 유명하신데요. 예. 저희 이제 젊은 선수들은 이제 뭐 감독님은 이제 경기를 보면서 그랬겠지만 저희는 경기를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게임 속에서 너무 굴리트라는 선수가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선수. 게임에 굴리트 있으면 이겨? 능력치가 제일 높아요. 능력치가 제일 높고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레벨이 제일 높아. 완전 엄청 비싼 선수예요. 완전 비싼 선수. 엄청 비싼 선수. 완전 육각형이 난리 났네. 가치가 있으면 제가 이제 구단 가치가 낮아가지고 굴리트 선수를 못 썼었어요.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굴리트 선수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굴리트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하고 하니까는 비등비등하더라고요. 네. 게임에서 바로 나온 그런 사람처럼 그러네. 그러니까 현실이나 게임이나 로드블리트가 있어야 우승을 하고 이길 수 있다니까. 연결 잘 시키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영입해요? 안 돼. 안 돼. 코치 자리 따놨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하여튼 뭐 온라인 게임계에서도 지금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는. 예, 우리 현역 때 근데 더 잘했어. 예. 현역 때는요, 우리가 저도 옛날에 영상 보면은 혼자서 여기 있었는데 분명 다른 사람도 슬로우 비디오야. 혼자 촥 가요. 그리고 게임에서도 그래요. 게임에서도. 게임에서도 그렇지. 그리고 게임에서 그래 진짜. 두세 명 달라붙어도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끝이야 끝. 야, 이 영상을 한번 봐야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영상 없나? 로드글리트의 영상을 한번 봐야 그래요? 와닿는데. 자, 저희가 우리 저 글리트 선수가 활약했던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진짜? 준비해서 진짜? 저쪽에 전광판에 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예. 전광판 쓴다. 야, 저거 잘 안 틀어주잖아. 저거 안 틀어줘요. 저거 안 틀어줘요. 저거 되게 조기 축구에는 안 틀어줘요. 큰 대회 있어야 틀어주는데. 그렇죠. 예. 축구계 영웅이니까 한번 봐야죠, 저기. 좋습니다. 굴리트 선수의 현역 시절 활약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 예. 저거 네 개 머리, 네 개 머리. 아, 패딩 장난 아니고. 오! 저 머리야, 저 머리야. 저 머리야. 딱 저, 딱 저 이미지. 진짜 빠르다. 패딩 봐. 저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야. 와. 진짜 무조건 몸을 날린다. 다이빙 헤딩이 쉽죠. 헤딩을 너무 잘한다. 와. 아, 저러니까 게임에서 다 헤딩하지. 게임이랑 똑같다. 게임이랑 똑같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현실하고 똑같다고. 와, 발리요? 우와! 와, 발리요? 우와!